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무수한 괴담과 억지스러운 논란으로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왔던 광우병 BS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프리온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인 절대로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유전병 FFI를 다루었죠. 프리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FFI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프리온 때문에 발병하는 질병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질병이 광우병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사실 광우병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의학용어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소외면상뇌증, 즉 BSE가 정확한 표현이죠. 광우병이라는 용어는 1985년 최초로 영국에서 광우병이 보고되었을 때 영국의 신문사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매드카우 디지즈, 미친 소병이라고 대대적으로 기사를 냈는데, 이게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광우병으로 번역된 것이죠. 미친 소병과 광우병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에게 자극과 공포심,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소외면상뇌증이라고 번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광우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도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해 광우병, 인간 광우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광우병이란 무엇이고 인간 광우병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우병에 대한 진실과 왜 거짓 괴담이 퍼지고 사람들이 촛불까지 들고 거리로 나서게 되었는지 모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광우병이 발견된 것은 1985년이었습니다. 영국의 축산농가의 한 소에게서 처음 발견되어 보고되었죠.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전신 마비와 더불어 시력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보면 치즈나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프리온이 뇌 세포를 파괴해 뇌 조직에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광우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현재까지도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은 양에게 발생하는 질병인 진전병 스크래피에서 왔다고 보고 있죠. 진전병 스크래피는 1732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영국은 우량 중 양을 생산하기 위해 계속해서 좋은 품종의 양끼리 교배시켰 품종 개량 덕에 기존보다 훨씬 성장이 빠르고 질 좋은 털을 가진 양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양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갑자기 미친 것처럼 괴이한 걸음걸이를 보이고 강박적으로 돌이나 나무만 보면 털을 긁었습니다. 그러다 털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당시에는 프리온이라는 개념이 발견되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전염되는 병이라고 생각한 영국에서는 목장 전체의 양들을 전부 폐사시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들에게는 진전병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전염을 막기 위해 양을 전부 죽였는데도 계속해서 병이 발생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유는 200년이 지나 밝혀지게 됩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조사 결과 진전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의 저항성이 엄청 강해 양을 키우던 목장 토양에 수년 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양들을 감염시킨 것이었죠. 그래도 사냥과 염소들한테만 반응을 했기에 양을 키우는 게 아니면 딱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프리온 지병이 갑자기 소에게 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는 인간에게 엄청 중요한 동물이죠.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이니까요. 생각보다 원인은 빨리 찾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축산업계가 우유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양이나 염소가 포함된 육골분 사료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죠. 심지어는 폐사한 소도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먹였습니다. 초식동물인 소가 육류를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수의 양이나 소로 육골분 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진전병을 앓고 있던 양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영국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는 미국으로도 수출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육골분 사료를 먹고 양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프리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소에게 축적되었고 결국 프리온이 종의 장벽을 뛰어넘어 소에게까지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 생각했죠. 이 말대로라면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초식동물에게 육골분 사료를 먹인 인간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는 영국의 국왕인 찰스 왕세자가 인간이 대자연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받게 된 보복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육골분 사료 때문이다 아니다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뭐 어디에서 왔든 일단 사건은 터졌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것도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병원체 프리온에 대한 공포감은 영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법도 없었으니까요. 병에 걸려 사망한 소의 뇌를 보면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고요. 광우병이 발병한 영국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1986년 영국 정부는 심각성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죠. 당연하지만 광우병이 발병한 이후 영국 소고기 수출은 급감하였죠. 이때다시피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영국 소고기의 위험성을 선전하면서 자국 축산업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곳곳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광우병은 소에게서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은 또 뭐냐? 중추신경계를 가진 동물들은 TSE 전염성 해면 상
항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우병도 TSE의 일종이죠. 광우병이 TSE 소버전이라면 TSE 인간 버전이 크루이츠페트 야구병인 것입니다. 원래 크루이츠페트 야구병은 치매 증상을 보이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희귀하게 발생되는 질병이죠. 하지만 변종 크루이츠페트 야구병은 노인층이 아닌 20, 30대 젊은 층에게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광우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최초의 인간 광우병의 사례라 보고된 환자 또한 영국의 19살 학생이었습니다.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초기에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운동신경에도 이상을 보이고 최후에는 치매 증상을 보이다 1년 이내 사망하게 되는데 부검에 뇌를 열어보니 광우병과 유사한 형태 구멍들이 발견되었죠. 여러 학자들의 조사 결과 변종 크루이츠페트 야구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와 척수, 내장 등이 포함된 고기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전염된 것이라는 발표가 나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1999년 유럽 전역에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 파동이 불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미친 소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나면서 사망한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고요. 게다가 프리온에 대해 밝혀진 정보가 너무 적었던 시기라 비정확한 정보들이 퍼지면서 논란은 증폭되었죠. 사람들은 소고기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우병 파동이 불던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소고기 산업은 40에서 50% 감소하죠. 2003년에는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이었던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미국은 2004년 소고기 수출이 85%나 감소하게 되었고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호주는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 국가가 되었죠. 광우병 파동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죠. 아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치색은 전혀 없습니다. 저 자체도 정치색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양쪽 다 논란을 만들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수입을 중단하며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가 사그라드나 싶었지만 2005년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불타오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미국과 상품 서비스 무역에 있어 관세 철폐를 맺는 협정인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한미 FTA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죠. 이때 보수 언론과 야당 아니면 반미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광우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 보수 언론사들에서는 연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사설이 실렸죠. 하지만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발생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고기 수입 결정이 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죠.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한미 FTA 과정에서 소고기 연령 제한과 특정 부위 제한을 철폐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논란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던 것은 보수 언론이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국산 소고기 반대 운동과 칼럼 등 논란을 확산시키는 주체가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들로 바뀐 것이죠. 2008년 4월 한 언론사의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입 협상에 문제가 있다며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보도를 몇 차례 하였는데 방송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허위 가장 보도를 합니다. 방송의 여파는 엄청났죠. 반정부 여론이 확산되고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지지율 폭락을 맞습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에 130만 명이 서명했을 정도였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개월밖에 안 지났을 때였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촛불 시위가 4개월 연속으로 열렸죠. 몇몇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고 심지어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소고기 시위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가산점을 주기도 해서 논란은 더 커집니다. 게다가 루머는 인터넷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퍼졌죠. 다수의 인터넷 웹툰 작가들은 미친 소 릴레이 웹툰 운동을 벌이며 무분별한 루머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고요. 당시 인터넷에서 확산된 루머들을 보면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좀비 바이러스인 것 마냥 광우병을 묘사하였습니다. 600도에서도 프리온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소고기가 조금이라도 함유된 젤라틴 혹은 라면을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내용이 실렸죠.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퍼집니다. 게다가 프리온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님에도 광우병균, 광우병 바이러스라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없는 표현들이 난무했죠.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심과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논란과 시위가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되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나타나면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은 한국에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왔죠. 지금은 뭐 다들 잘 먹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 당시 나왔던 정보들
정보들은 모두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거짓 정보들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이죠. 애초에 학자들은 당시에도 인간 광우병은 사례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무엇이라고 확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지만 이런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금방 묻혔습니다. 현재까지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죠. 아직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간 광우병 발병 사례는 한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죠. 애초에 광우병 예방 기준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엄격했습니다. 당시 국내 축산업계 입장은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미국처럼 엄격하게 검사할 필요가 없다였죠.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광우병의 정치와 거짓 선동 다 문제지만 이런 정보들을 검증도 없이 퍼뜨린 언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증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건 언론의 기본이라고 하기에는 세계에 이런 언론사가 있나 싶네요. 이제는 사람들도 알아서 걸러들으니까요. 허위보도를 한 이들은 대법원에서 허위보도라 인정되었지만 관련 제작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정정 보도를 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거짓 정보와 허위 사실의 유포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괴담과 논란으로 점철되어버린 광우병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